붉은 튼살일 때는 VBM 치료바로 치료하면 100% 완벽한 제거는 어렵지만 약 한 까지는 개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VBM 프리마 레이저로 붉은 튼살을 치료해보면 흰색 튼살일 때보다 훨씬 적은 횟수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하게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이상주 원장입니다. 배나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등에 주로 생기는 울퉁불퉁 보기 싫은 튼살은 한번 생기면 자연적으로 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치료를 한다 해도 쉽게 제거가 되지 않아서 정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튼살은 체중이 증가하거나 청소년기에 갑자기 키가 크는 등 성장이나 임신, 또 몸에 근육이 단시간 내에 증가하는 벌크업 등에 의해서 피부가 몸이 커지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쉽게 말해서 피부가 약간 찢어지면서 피부 속에 콜라겐과 탄력수미 등이 손상되어 남은 흉터처럼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붉은 튼살일 때는 피부가 상처가 나고 염증인 상태이고 붉은 튼살 다음 단계인 흰색 튼살은 안타깝게도 상처에서 흉터로 자리 잡은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가장 만족스러운 치료 결과를 얻고 싶다면 튼살 치료의 골든타임인 초기에 붉은색의 튼살일 때 빠르게 치료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몸은 피부가 손상되어 상처가 생기게 되면 손상 이전의 상태로 빠르게 회복시키려고 하고 결국 그 과정에서 피부 조직이 엉기고 과소미화가 되면서 흉터가 남게 되는데요. 피부가 상처를 빠르게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영양 공급을 해줘야 하는데 그 매개체인 혈관이 필요 이상으로 증식되면서 초기에 튼살이 붉게 보이게 됩니다. 이때 영양 공급의 도로인 혈관은 붉은색이면 반응하는 VBM 프리마와 같은 최신형 혈관 레이저로 선택적으로 파괴시켜서 영양 공급을 차단하게 되면 더 이상 흉터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VBM 프리마 레이저로 붉은 튼살을 치료해보면 흰색 튼살일 때보다 훨씬 적은 횟수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단연간의 튼살 치료를 해보고 연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 드리는 것은 붉은 튼살일 때는 VBM 치료바로 치료하면 100% 완벽한 제거는 어렵지만 약 한 7, 80%까지는 개선될 수 있습니다. 즉 아무리 치료가 어려운 튼살이라 해도 초기에 붉은색일 때 치료하면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튼살이 생기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임신이나 체중 증가, 청소년기의 성장, 벌크업 등을 겪고 있다면 내 몸에 튼살이 없는지 빠르게 확인해 보시고요. 붉은 튼살일 때 치료를 받으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보다 궁금한 점은 아래의 댓글이나 연세스타 피부과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이상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